약간 랜덤하게 키고 있어요. 뭔가 약간 시간 정해두면 그때만 나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칠리노미 씨가 라방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칠호 미더 세비어. 뭐 하고 계세요? 누워 있었어요. 아, 누워 계셨어요? 네. 자, 칠호 미더 세비어 누워 계셨어요? 왜 누워 계셨어요? 그냥 오늘 나갔다 와가지고 잠깐 피곤해갖고 누워 있다가. 어허, 어디 나갔다 왔어요? 여기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해줄 수 있나? 칠리노미 씨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아니 오늘 네. 그냥 친구 잠깐 만나고 왔어요. 저는 왜안 만나셨어요? 내가 어제 내일 보자 그랬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형이 안 온다 했잖아요. 아, 그쵸. 남양주는 제가 너무 멀어요. 그까지 가오가이 만나러 남양주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아, 저는 근데 네. 키초지역 가오가이 형을 좋아해가지고 형처럼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아, 네네네. 그쵸, 그쵸. 형미 씨는 좀, 어나더 레벨. 에, 뭐 저는 좀 인성이 좀 좋아가지고. 그쵸. 칠리노미 씨 인성하면 칠리노미. 칠리노미 하면 인성. 형미 씨 저녁 식사 뭐 하셨어요? 저 무슨 꼬치구이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어휴. 말 조심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네네. 먹었어요. 뭐그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 맛있는 거 드셨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마포에서 먹었는데 아, 마포. 네네네. 네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게 드셨어요? 누구랑 먹었어요? 친구랑 먹었습니다. 아, 친구랑 먹었어요? 네. 저랑도 한번 식사하셔야죠. 아니 형이 평소에 연락 안 하면서 왜 갑자기 이미지 관리를 시작하시죠? 아니, 제가 아니 원래 손톱을 형이 잘안 진짜 달려요. 이상하시네. 네? 왜 이미지 관리를 평소에 뭐 연락도 안 하면서 무슨 아니, 무슨 이미지 관리예요? 제가 원래 손톱을 잘안 내리는 편이라서 아시잖아요. 네. 아닌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연락을 안 하긴 했지. 진짜예요. 에피텐드도 맨날 저한테 뭐, 형 어디예요? 이러는데 제가 답장도 한 2시간씩 하는데 또 호미 씨한테는 그래도 바로바로 합니다. 아이, 오늘 레온이랑 카키랑 그 트위치 하고 왔거든. 아, 트위치예요? 카키 형? 레온이랑? 아니, 레온이가 그 뭐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 진짜? 레온이 귀엽진. 왜안 봤어? 아저 몰랐어요 하는 아, 건지. 몰랐어? 네. 그랬구나. 아 이제 제가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 걔또 푸마시 피처링을 또 엄청 잘 많이 하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근데 나는 너가,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막,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줄수 있어? 오케이, let's go. 나는 너가 피처링한 것 중에 우걸이 제일 좋아. 아 근데 저도 믹스 듣고 정말 좋던데요. 믹스 나 신경 많이 썼다? 아 근데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녹음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아주, 아주 잘했어. 아유 근데 진짜 이것도 제가 또 소신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제가 디젤 형 거를 또 진짜 잘했어요. 디젤 노래를 왜 여기서 홍보하냐? 디젤 형걸또 제가 또 엄청나게 잘해놨기 때문에. 아, 그 며칠 뒤에 나오는 거? 예, 네, 제가 디젤 형거또 오랜만에 또 칠리놈이 잠깐 나왔죠. 그거 혹시 막, 뭐야, 뮤비도 찍었어? 아, 뮤비 취소돼가지고. 아, 진짜 취소됐어? 네네네. 그나마 다행이네. 내 것도 뮤비 없으니까. 왜 질투예요, 질투다. 형? 형이 지금 나이가 90년생이죠? 90년생이지. 그래도 질투나. 90년생도 질투해. 아, 나 미치겠어, 진짜로. 형 때문에. 호미야. 네. 그래서 뭐야? 오늘 계획이 뭔데, 이제? 쟤 작업하고 뭐할 건데?
작업하고 자고 일어나서 레슨 좀 하고 몇 시에? 내일 한 3시? 3시, 4시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억으로. 아, 그거 하고 넘어가는 거야, 저기로? 그, 네. 라면 먹고? 네. 나 어디 살아? 형 서대문구. 응. 근데요. 아유, 아니 근데 형 같이 가지. 아, 같이 가고는 싶은데, 그냥 막뭐 엄청 막 대단한 일을 내일 뭐 하는 거막 이런 거 아니고 귀찮아. 그냥. 솔직하게. 아니 왜 내일 키츠효정 형이랑 가오가 형이랑 크리스마스 이브 같이 보내면 좋지. 뭐 그렇게 썩뭐 엄청 적절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치? 저는 크리스마스 때 레슨하고 작업해요. 응. 아, 진짜? 나도 내일 작업이나 해야겠다. 나도 할거 조금 있긴 한데, 내가 다 쉬고 있었거든. 네. Why, 아. why, why, so cute, why? About KHH님이 호미의 부드러운 입술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저, 아, 감사합니다. 저희 모자 새로 샀는데. 호미 said, thank you. 아, 나 이제 돌아버리겠어요. 아, 이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모레 셀프 러브 호미 잘생겼다 유 호미가 잘생겼는데 왜 울어요? 웃어요? 네 5인 이상 집합금지 여유 남정네들아 그래요 전 그것 때문에 호미가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제가 빠져줍니다 형, 근데 우리 다 모여도 4명이에요, 형. 그건 그래요 아 진짜. 맥데디 형, 오늘 씻으셨는지 잘생기셨네. 아이고, 고마워요, 친구. 패, 리처, 마이 에이오. 땡큐, 브로. 야, 앞으로 가사에서 영어 쓰면은 나 디스할 거야. 왜요? 응, 그 뭐야 방금. 아, 제 영어요? 네. 저, 담백하게 얘기할게요. 저 영어 못해요. 네. 아, 뭐야, 진짜. 클라운 애니. Yar, Mac, that is so funny. Oh, thank you. I'm comedian. 인스타 효과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칠리노미 씨?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가? 네. 아, 호미 씨 귀여운 거 많이 하시네. 저는 디스배틀에서 호미 씨한테 쳐맞은 맥데드입니다. 틀딱. 아, 자연스럽죠, 호미 씨. 아, 뭐, 전혀 이질감이 없네요, 형. 그럼요, 네.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 나 진짜, 근데 진짜 형 있잖아요. 네네네. 적응이 안 돼. 왜요? 아, 너무 깜찍해졌어요, 형. 아, 그래요? 근데 돌아버릴 것 같아. 네, 미스터 고만조맹 틀딱 맥데디. 오케이. 틀딱. 아, 호미 씨, 담배 피셨어요? 이거 피고 있어요. 아, 그 연초는 언제 끊으실 생각이세요? 아, 근데, 아, 그거 쉽지 않아요. 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1월 1일부터 연초 끊습니다. 1월 1일이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연초 끄는 게 실패를 바로 하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안 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 뭐, 근데 잠깐 안 피는 건 저도 할수 있죠. 아니요, 저는 평생 안필 거예요, 이제. 왜 그런 걱정 갑자기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에서 라방 녹화한 거 사람들이 올린 거 보고, 너 담배 왜 이렇게 많이 피냐 하셔서, 저 끊으려고요. 아, 근데 저도 아, 혼났어요, 엄마한테. 아, 정말요? 네, 담배 좀 그만 피라고, 보기 안 좋다고. 아, 호미 어머님, 호미가 담배를 많이 피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 우리 엄마 형이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아, 그래요? 누님. 누님 뻘이죠? 아, 그쵸. 어떻게 보면 큰 누님? 아, 진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게. 지금 뭐, 포항에 계셔, 지금? 네. 아, 진짜. 나중에 같이 포항 한번 가. 아, 또,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 그냥 패시브야. 나중에 포항 한번 가서 같이 과메기 하나 하자고. 아, 감회기 좋죠. 포항하면 뭐야? 포항하면 과메기고 포항하면 뭐야? 칠리놈이지. 아, 근데 그건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건 포항 맞아요. 포항에서 래퍼로 지금 알려진 사람 누구 있어? 저요. 너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보스. 담배 끊는다면서. 1월 1일까지 펴도 돼. 1월 1일까지. 아, 아버지, 1월 1일까지요? 1월 1일까지만 피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와, 형 아빠가 진짜 이건 안 매력. 봤으면 좋겠네. 어? 와, 형저 매력이 진짜 말도 안 돼. 정말요? 네, 말이 안 돼요. 진짜로 고민 매력이 씨만 하겠어요? 있어요. 아, 근데 저는 형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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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를 죽이세요? 아니, 뭐안 죽였어. 네.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네, 그쵸. 뭐, 얼마 안 남긴 했죠. 네. 아, 또 힙합 하면. 인정하지 마요. 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한 1, 2년 된 신생아 래퍼예요. 저도요. 그쵸. 우리 호미 씨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비슷한 약간 이미지 소비라 할까? 아, 근데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아, 최대로 해버려가지고. 그렇긴 해요. 호미 씨는 뭐냐, 777 때도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그죠? 아, 근데 이게 분기별로 나가가지고 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호미 씨. 도전하는 이에게 누가 뭐라 해요? 그럼 맞죠, 형? 형, 근데 필터 아직 끼고 있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아, 호미 씨, 이 올해 크리스마스 솔 크세요? 아, 네, 뭐, 저는 뭐, 근데 뭐, 그렇게 기분이 안 좋진 않아요? 전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근데 형은 그럴만해요. 네. 저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솔 크인 게 너무 싫고, 솔직히 말해서, 저 아마 솔 크라서 저녁에 라방 키지 않을까 싶은데, 슬퍼요. 아, 뭐, 저도 뭐, 근데 집에 있어가지고, 뭐, 제가 또 찾아올게요, 형. 합방 또 아, 초대해주세요. 그럼요. 호미 씨, 같이 우리 솔크 하자고요. 아, 근데 뭐 크리스마스가 뭔데? 크리스마스요? 네. 크리스마스죠.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아, 그래요? 전 집에서 노래 들 거예요. 아, 진짜 놀고 싶다. 아니, 저는 I got no time. 놀 시간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저는 시간은 넉넉히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뭐 저한테 좀 자주 연락 좀 해주고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난 진짜 섭섭해. 그러면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당일날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네. 좋은데 네. 그 필터 자꾸 그거 하지 마세요. 저 정신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끌게요. 네. 아, 뭐, 이제 형, 뭐, 소통, 그, 팬분들이랑 소통 좀 하고. 오, 서운해, 서운해. 벌써 가? 아니, 뭐, 전더할수 있어요. 근데 형이 뭐, 또, 편하게 또놀수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딱 5분만 더 하세요, 5분만. 네. 좋아요. 네.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네. 그 내일은 몇 시까지 술 드실게요? 뭐, 9시면 이제 가게가 닫으니까, 그럼 혹시 가오가이님 작업실에서 술 드시는 건가? 네, 키츠오정이나 가오가이 형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기로 포장해서 갈것 같던데. 아, 거기서 잘것 같다고요? 아니, 포장을 해서 거기로 갈것 같아요. 아, 거기로 갈것 같다고. 호미 씨도 그럼 거기서 잠 드시겠네요?
그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늦은 시간 되면은 집 가기 힘드시잖아요. 몇 시쯤 출발하실라고? 저 내일 6시 출발입니다. 6시 출발이면 3시간 안에 쇼부복이, 아, 3시간 안에 막차가 몇 시예요? 막차 12시 아닙니까? 12시예요? 12시면은 6시간 동안 마시면은 별로 못 마시잖아요. 아, 뭐 아, 택시 흥미 타면 되죠. 있으니까. 택시 타면 됩니다. 그쵸, 호미 씨. 호미 씨살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이 그래요. 세월과 전투를 하다 보니 살이 그쵸. 빠졌습니다. 네. 세월과 전투를 저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이세요? 근데 형 진짜 BJ 해도 되겠는데? 난 진짜 엄청난데? 아, 아니에요. 무슨 BJ예요. BJ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건 맞죠. 호미 씨몇 키로냐고 사람들 분이 물어보시는데, 53kg입니다. 53. 저보다 21kg 없으시네요. 진짜요? 네, 저 74kg예요. 아, 근데 형이 평균 체중 맞아? 형 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러니까 체지방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머슬이니까, 온몸이. 저 호미 씨 저랑 이제 막 악수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딱딱하다고 막 저한테 뭐라 하셨었잖아요. 아 근데 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형 저한테 졌잖아요. 그쵸, 그쵸. 아니 형 졌잖아요. 네네네네. 졌어요. 인정. 인정. 호미 씨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해요? 아뭐 중요하지 않죠.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 형이 그 과정 속에서 동생을 속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고 이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나는 모든 과정들을 공유했는데 형은 동생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죄송합니다, 호미 씨.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사죄드리고, 어쨌든 저를 이기신 거 축하드려요. 아이 형 페이스를 잘 끄고 가네. 자기 페이스로. 역시 이그 연륜을 무시하지 못해. 아, 에피텐드 시리즈 제가 안본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못 봤네요, 에피텐드 씨.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빠른 대화 연계네요. 네네네네. 빠르게 바꿔버리시네. 아, 그럼요. 재경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경이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요. 오.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이랬어요. 형 말투 안 그러는 거 내가 지금 카톡 키워서 공개할까요? 오, 아니요? 형 말투 저랑 비슷하잖아요. 호미 씨 피어싱이 없네요, 지금. 보세요. 아, 있어요. 아, 여기 댓글에 어느 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질문을 넣어드리거든요. 칠리모미님 키가 178에 53이면은 진짜 마르신 건데, 그죠? 근데 형, 저 진짜 178 맞죠? 그 정도 될걸? 아니, 그렇게 어중간하게 말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안 믿어, 자꾸. 너키안 작잖아. 나 진짜 큰 편인데. 아, 왜 이렇게 뻐근하냐? 이렇게 일어나갖고 스트레칭 좀 하고 해야지 몸안 굳어요, 형. 왜 이런 걸까요? 아, 오늘 운동을 못 했어요,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동을 그 하루에 한그 뭐라고 해야 돼? 팔굽혀펴기를 그래도 한 9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못 했네요, 90개? 오늘은. 네네네네. 한 세트예요? 아니요. 에이, 90개는 그럼 하루에 90개 나도 하지. 호미 씨,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리고. 아, 형, 저도 또 이렇게 살아온 길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하죠. 거친 길? 그쵸, 저도 거리에서 살아왔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거리 남자들인 거. 거리에서 와서, 거리에서 죽으리. 아, 근데 거리에서 죽기 싫어요.
네, 그거 저도요. 저는 좀 좋은 데서 네? 네, 그러고 네, 싶 뭐, 저리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요런, 아, 홍리 씨, 그거 아세요, 진짜? 근데 저한테 우걸 좋다고 DM 많이 와요. 아 근데 저도 만족스러운 아까 택시에서 들었어요. 택시에서 들었어요. 아, 택시 기사님이 우걸을 틀어주셨어요? 아 제가 에어팟으로. 아, 네. 아, 그쵸? 아니 근데 네. 그 뭐지? 확실히 좋아요 노래가. 그 형이 랄랄랄라 하는 게 좋아요. 아, 정말요? 저는 호미 씨가 내가 쉬파라 하는 부분이 아 멋있어요. 근데 그거 형 그거 기억 그거 그 형, 형이 마, 카톡한 그건데. 뭐야? 형이 나한테 카톡한 그거 있잖아요. 막 주제 설명해 줄게. 주제 설명해 줄게. 다시 파라라고 했잖아요. 네. 아. 근데 내가 그거 다시 파라, 다시 파라 이렇게 해서 오, 쩐다 했잖아요. 그거 쓴 네. 건데. 아, 그랬구나. 저그 위에 카톡이 넘어가가지고 몰랐었어요. 내가 또 거기서 또 영감을 받았죠. 아, 정말요? 아, 호미 씨,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아, 그 부분 좋았어요. 짱 좋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희의 조합이 괜찮았나 봐요. 그쵸? 아 근데 저희는 뭐 항상 많이 마주쳤잖아요 피처링에서.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뭐 남의 집에서 마주치는 피처링은 솔직히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걸로 같지만 내가 만든 판에서 만난 우리는 약간 좀더 절제된, 세련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미 씨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 저 저는 진짜 좋아요. 저도 우걸 좋아요. 우걸 저도 아까도 들었다니까요. 네, 내일도 들을 거예요? 아 근데 맨날 들어요.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제가 제 거는 못 들어요. 제가 제 부분은 못 들어요. 왜요? 아 뭔가 좀 그래요. 제가 제 목소리 듣고 있는 게. 아유, 호미 씨 목소리 딱 나오는 순간 멋있어져요. 무게감이 있어요, 확실히. 아, 그게 다 저의 지나간 기억들이죠. 그쵸? 네, 어쨌든 과거니까. 그쵸. 호미 씨, 그러면 혹시 제 앨범에서 딴 곡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좋아요. 어떤 거요? 저다 들었어요. 저 어제 다 들었는데. 어떤 곡이 제일 좋았어요? B-Pie. 아, 비파인. 그쵸? 제 부분 제일 적은 노래. 아니야. 아니, 근데 거울, 그 타이틀도 좋아요. 거울.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전체적으로 다 좋던데. 근데 나는 솔직히 그 거울도 네. 그 일단은 형이 그렇게 할줄 몰랐어요. 그쵸? 제가 안 하던 느낌의 곡들을 보여드렸으니까. 그죠? 네. 형 방금 저를 시험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다 들어요 형. 아, 다 정말요? 물론 그제거 저희 거 발매된 거 있잖아요. 형거그 우리 우걸 발매된 날에는 네. 제가 잠을 늦게 자가지고 늦게 샷아웃을 했지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어제 다 들었어요 아, 정말요? 형. 네, 그런 고마워요. 것도 있어요. 네. 고마워요, 첼리노미 씨. 다 이제 덮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저희는 또, 어?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죠. 그쵸? 우리는 형제지. 목이 많이 마르신가 보네. 아, 제가 물을 좋아해.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술 빼고 마시는 걸다 좋아해요. 아 맞아. 아 근데 형 주량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매력 포인트야 내가 볼 때. 근데 모르겠어요. 술잘 드시는 이 이성을 만나면 그것도 매력이 아니죠. 아닌 사람 만나면 되지. 그건 또 그렇죠. 근데 그런 그래서, 예. 사람이 쉽지 않죠? 없죠 잘. 네. 우리 근데 서로 존댓말 쓰네요. 근데 저희는 원래 서로 반말해요. 나 근데, 전화 안 해요. 아니 잠깐만. 아, 너안 하나? 전화 안 하죠. 저는 형이 말 형, 나한테 말로 기회도 안 줘놓고 말라. 그거 안될것 같아요. 왜? 내가 이미 옛날에도 노라고 했는데.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요? 아, 여러분 뭐, 근데 몇 살이나 제가 차이 난다고? 9살이에요, 형. 그래, 뭐, 그 정도면 뭐두 자릿수도 아닌데, 뭐. 두 자릿수에 육박하잖아요. 육박은 해.
아 근데 그게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제가 20살이고 그때 만났는데 형이 아, 27살이죠? 그, 너 20살 때 내가 29이었지. 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때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3년째를 보고 있는데 제가 맨날 그 존댓말 하다가 갑자기 반말 어떻게 해요? 그건 또, 그럼 뭐, 그런 거 있죠, 뭐. 아니, 편한데, 솔직히 뭐, 존댓말 해도 편하잖아요. 그죠? 네, 뭐 불편하지 않아요? 할말다 하기 때문에. 네, 그죠? 하긴, 호미 씨도 할말다 하시니까, 뭐. 불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진짜 친해요. 저희가 얼마나 친한데. 저희가 근데 존댓말 해도 막 근데 진짜 불편한 걸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그쵸? 네, 호미 씨가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한테 하시면 다 하시니까. 아니 뭐 아니 여러분 아 이거 오해예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 오해야. 네, 이러면 그쵸. 안 돼요. 형. 네, 맞아요. 제 주량은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저한 소주 반 병은 마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형세 잔. 형 계속 콜라 섞어가지고 소주 아, 이거 한 그쵸. 병 아, 맞아. 넣고 콜라 먹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깜찍한 주량입니다. 호미 씨 주량 어떻게 돼요? 저세 잔이요. 세 잔이요. 아, 소주 세 잔이요? 네. 깜찍하시네요. 그쵸. 아니 근데 뭐 먹으면 또 먹는데 네. 근데 어미 씨 오늘 그거죠. 잘 마셨던 것 같은데, 얘기 오게. 아이가 뭐 어디 가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참는 거죠. 아, 그치, 그치. 나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형은 너무 참잖아요. 형은 콜라 누가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콜라를 잔에다 넣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일 먼저 짠 제시를 하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진짜로 막아 이거 진짜 일이 커지겠다 싶은 날에는 차 갖고 왔다는 말을 해버리고 그쵸, 그쵸. 아니, 정말 그니까 제가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닌데, 모든 약간 모든 사건과 모든 실수들의 근원지는 술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제 술을 조심하고 술을 줄이면 네 그니까 맞아요. 삶이 좋아져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술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담배만 좋아하지. 하지만 그 담배도 1월 1일부터 빠이. 잘가, 담배야. 그동안 널 펴서 좋았다. 아 나는 못 믿어. 나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필 때마다 그럼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도 뭐라 안 하기? 아, 그럼요. 저 진짜 끊을 거예요. 오케이. 나 네. 그러면 진짜 태그해서 바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공약을 해요 여기서. 무슨 공약이요? 만약에 피는 걸 걸렸을 경우 지금 640분의 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해요? 뭐, 무슨 공약 걸까요? 에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걸어야죠. 자, 투표하겠습니다. 1번, 2번을 형이 선택해서 딱 주고, 딱 올라오는 거 많은 걸로. 아니, 1번, 2번 자시고 할게요. 뭐지? 뭘 걸어야 되지, 그러면? 딱 형이 근데 이걸 딱 결심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긴 한데, 머리? 머리 뭐?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일이 커져버렸어요. 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전자담배는 펴요. 아, 진짜 정 치졸합니다. 치졸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원래 진짜. 공약이 그거예요, 호미 씨. 전자담배는 피기로 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저희 그, 안 고독한 맥데디 방에서 그런 얘기 나눴었어요. 전자담배는 핀다고죠. 아, 그 전자담배 피고 만약에 연초를 필 경우 그냥 연초를 끊는 거죠, 연초를. 연초를 필 키드킹 머리 경우 하래요. 키드킹 머리. 오케이, 키드킹 머리 할게. 내가 담배 핀다. 아휴, 아니 아니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요. 6mm 키드킹형 머리 6mm요? 네 야, 위에 머리 날려주세요. 날렸어요. 머리 한번 좀 길러볼라 했다. 우와. 호미 씨, 그거 알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지금 말해줘요? 아니, 제가 지금 침대로 들어왔거든요. 앉아있기 힘들어서.
네. 근데 제가 오늘 전기장판을 안 끄고 나갔네요. 아, 좋은 거 아니야? 예, 따뜻한데 돈은 많이 나간다. 아, 근데 진짜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따뜻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같이 사는 형들 방에서 잘 거거든요. 진짜요? 네. 형들이랑 같이요? 아니, 형들은 싫어하는데 저는 혼자 자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요? 아, 누군가가 있어 주셔야 될 텐데, 옆에. 아, 형들이랑 가서 딱 자면은 좋아요. 형들이 조금 욕하는 거좀 들으면 돼요. 아, 그래요? 저는 뭐 혼자 자는 게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뭐 제가 내일 뭐술좀 취해가지고 갈게요. 네? 아니 그 이상해져요. 그러면 또 아니, 네? 놀러 오세요. 제가 2부 자리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자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호미 씨 침대에서 주무시고, 네. 저도 같이 침대에서 자죠, 뭐. 그쵸. 그게 맞는 거죠. 아, 힘들다, 오늘. 오늘 날씨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 좋았죠. 저 오늘 가죽 자켓 입고 나갔다 왔어요. 패딩 안 입고.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안 춥고 적절했습니다. 홍희 씨 오늘 뭐 입고 나왔었어요? 그거 그대로 입고 나왔다 왔어요? 아 여기 그 경량 패딩 하나 입고 나왔습니다. 경량 패딩? 여러분, 홍희 씨 팬분들이 걱정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 더웠는데 오늘. 아, 그래요? 네, 오늘 지성? 또 지성. 기사님이 또 히터를 많이 틀어주셔갖고 택시에서 두번 잤어요. 홍희 씨, 저좀 누울게요. 아, 네, 뭐. 아, 미치겠습니다. 오늘 되게 약간 피곤하다, 오늘. 아, 저도 오늘 얼굴 컨디션이 좀 갔네요. 아, 뭐가 가요? 잘생기셨는데. 아, 뭐가 났어요. 뭐 저는 마트에 갔어요, 제 얼굴? 아, 형 잘생겼지. 에이, 뻥치지 마세요. 아이고, 거짓말 좀 해보려는데 안 되네. 자세 무엇?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맥대리 버전 이래요, 제 자세가. 한번 해줘요.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안 돼요. 고만 좀 행동, 예? 그거 했다가 사람들이 그거 또 얼마나 놀리는데. 그건 좀 어떻게 한 거예요? 보셨어요? 읽었어요. 못 봤어요? 그 제가 할순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검색합니다. 지금 스피커 켜져 있거든요. 고만 좀 행. 그만 좀 행, 이건가? 네네, 그쵸. 저는 뭐, 잘하죠. 맥대리 형님 입술에 립스틱 바르셨나요? 바르지 않았습니다. 립스틱. 왜 갑자기 말하네요? 뭐 쳐본다고 하셔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아, 나는 응. 또 형이 또 싫어할까봐 잠깐 멈췄는데 할게요. 네. 볼까요? 맥데디. 고마워. 형, 맥데디 기억하니까 맥데디 골프채랑. 아, 그쵸. 호미 씨 덕분입니다. 호미 씨 덕분. 이거 제 이제 이거 의도한 게 아니에요. 미역대디 기억 쳤는데 골프채가 나오네요. 좋아요. 저 호미 씨 덕분에 1등도 하고. 아 근데 거기서 협찬해주지 형. 아, 무슨 협찬이에요? 골프도 안 치는데 그걸로 누구 사람 때릴라. 찾았다. 왜 한번 더 살게. 좀만 이따 깨워줘. 아 그만 좀 해. 아, 안 돼? 호미 씨, 구독 누르셨어요? 아 이거 형 거예요? 네. 아 지금 눌렀어요. 알람 설정도 누를게요. 그럼 누르겠습니다. 그만 좀 나중에 해!
나중에 후미 씨, 저 그 뭐야, 아 이거는 카톡으로 얘기해야겠다. 아이 뭐. 뭐 벌써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했어. 와, 진짜, 아니에요, 와. 아니에요, 호미 씨. 아니에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들 다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 형이 저렇게 칠칠 맞아요. 강박만세가 뭐야? 뭐라고요? 강방만세. 강방만세가 뭐예요? 몰라. 여기 강방만세라는데. 아, 호미가 살 빠지고 나서 내가 제일 느끼는 게 잘생겨졌는데 뭐야 얼굴이 진짜 조그매. 저 원래 막 빵떡이어서 그럴걸요? 원래 그 빵떡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막 얼굴 살이 많이 없어지니까 진짜 얼굴이 조그매졌어. 아 이거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형도 얼굴 작잖아요. 뭐가 작아요? 이렇게 큰데 지금. 그럼 그 앞에서 대고 있으니까 크지. 형 또 마르지엘라 좋아하는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또 마르지엘라를 사랑하는 깔끔한 남자죠. 그러니까 마르지엘라가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 호미 오빠 진짜로 53kg예요? 네? 알파카 닮았어요. 알파카가 뭐죠? 머릿수도 해명해줘요. 제발 머릿수 왜? 나 머릿수 왜? 나 머릿수 없어 보여 호미야? 아니 그러니까 없어 보이지 않아. 지금 없는 사람들은 막 비어. 아니 헐 나 머릿수 많은데. 호미 오빠도 앞에 와줘요. 자 얼굴 좀 뭐가 나가지고 안 돼, 형. 아.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아, 진짜 편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호미야. 네? 너 혹시 자고 일어나면 막 두통 생기고 그러지 않아? 아니, 뭐, 뻐근하죠. 그거, 베개를 바꿔야 돼, 베개를. 뭘로요? 경추 베개로. 내가 어제 배달 왔거든, 경추 베개. 내가 자고만 일어나면 자꾸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베개를 바꿔보래. 그래서 경추 베개를 샀단 말이야. 오늘 한번 써봤어. 좋아. 뭐 까딱한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목 들어가는 데가 있어. 목 들어가는 데. 나도 아유,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할아버지 됐어. 아니 진짜로 이거 하면은 좀 덜 아프더라고. 형 그거 팔죠 형이? 어? 형이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어? 팔긴 뭐. 아, 아니야. 내 돈 내 산. 어, 내 돈 내 산. 근데 안돼 진짜 뭔가 근데 하나 좀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야, 건강이 최고다. 아 그쵸 그건 진짜 팩트. 그래. 다음 주쯤 한번 봐요. 알았어요 호미 형. 밥이나 한번 먹죠 형. 뭐 먹을지만 정하고 우리 끊어요. 뭐 먹고 싶어요? 곱창 먹어요. 아, 뭐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네. 아, 곱창 콜? 네, 곱창에 저는 콜라 한 잔, 호미 씨는 소주 한 잔. 아우, 저도 소주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야? 뭐냐? 그거 해요. 콜라나 마시면서 가오가이 같은 애들이랑 술 마시는 거지. 저희는 뭐 가볍게 콜라 마시고. 네. 아유, 저는 근데 가오가이 형이랑 또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심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아유, 오가이 그 친구는 제가 알아서 제 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호미 씨.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내 가가지고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미 씨 작업 열심히 하시고 네 곧 만나요 우리. 그대 봐요. 맥바 칠바 아 칠바 오케이 네. 아 진짜 맥대리님 뒤에 사람 같아요. 아 무서워. 뒤에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호미 잘가. 호미 잘가. 고생했어 오늘도. 오늘도 고생했고 이제 뭐야 내일도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내일 걔 누구야 가오가이랑 키치오시랑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 호미야. 고맙다. 오늘 너가 보내준 치킨 못 먹어서 아쉽지만 나중에 내가 맛있게 먹을 때 꼭 인증샷을 너에게 보낼게. 아이고 아이고. 자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요? 왜 여기 영상 편지를? 오빠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예요? 저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호미야, 잘 가. 안녕. 맥잼민. 맥 아빠 지금 존재. 아이고, 감사합니다. 턱걸이 한번 보여달라.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턱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여러분? 보시 준비됐어요? 네. 오늘, 저는 조금 피곤해요. 시험 끝났어요. 네. 맥아들은 뭐라냐고? 모르겠네요. 뭘 하고 있을지. 제가 알바도 아니고, 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톡방 알려달라고. 그냥 오픈 카톡방에 거기 맥대리 치면은 뜰걸? 예. 네. 고정 댓글 다, 모르겠네. 예. 네. 뭐, 까봐야죠. 그런 거는. 예. 네. 리액션 쩔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 제가 원래 이 합방을 좀 해보려 했어요. 시청자들과의 합방. 왜냐면 저번에 많이 못해드렸어가지고. 네. 아 근데 진짜 안 고독한 그 맥대리 그 방은 진짜 사람들 많이 많아요. 예, 제가 있든 없든 그냥 진짜 재밌어요. 저 보고 있어도 너무 재밌어요. 자, 아무나 걸려라 한 방 합방을 한번 진행해 볼. 아 이분 가오가이 씨의 굉장한 팬분. 네, 한번 이분과 한번 합방을 진행해 볼게요. 민서 씨와. 민서 씨가 요즘 가오가이님한테 많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서운함을. 그래서 제가 많이 달래드리고 있어요. 민서 씨 기다리는 중인데 왜 안 나오실까? 말투가 생각보다 착해요. 저 원래 착해요. 맥대디의 맥대디입니다. 하세요? 뭘 해요? 아 민서 씨가 민서 씨는 지금 안 받으시니까 또 다른 분. 오늘은 진짜 많이 할 거야. 와 이분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헬로. 뭐야? 나야. 지금 저 걸린 거예요? 너 뭐해? 진짜요? 너 뭐해? 잠시만요. 저기 녹화 좀 할게요. 녹화 해 얼른. 너 어디야? 저 집이죠. 공부하고 있었어? 네? 몇 살이야? 잠깐만요. 제가 새 처음 보여요. 어머. 몇 살 처음 보여요? 몇 살 처음 보여? 일단 나보단 동생이야. 내가 보기엔 이거 약간 애매한 선에 있어, 너. 너, 아직 교복 입지? 그거 알려주면 안 되죠. 18.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로? 네, 저 근데 오빠 뭐냐 언제지? 금요일 아니 저번에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때 저 진짜 걸릴까봐 화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화장했거든요. 아 진짜? 네. 잠깐 너 딱 기다려. 너 손목에 그거 뭐야? 이거요? 어. 태투야 태투? 스티커. 아 깜짝 놀랐잖아. 너 비행 청소년 아니지? 그래. 너는 언제부터 나를 알게 됐어? 저 작년 쇼미 때부터요. 아, 작쇼. 작쇼 때. 그러면은 언제 이 아이디가 된 거야? 이 아이디 나 그거 본 지 얼마 안 되거든? 아, 저번까지 계속 그냥 제 걸로 하다가 이번에 그냥 아이디 이름을 아예 바꿨어요. 좀 오빠한테 관심 보이려고. 아, 진짜? 새로 하나 팠구나? 네, 맞아요. 본계에 올리긴 좀 창피한? 제 본계에 있잖아요. 연예인들 별로 팔로우 안 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유일하게 진짜 오빠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너 제가 이거. 너 어디 살아? 저요? 저 어디 살 것 같아요? 경상도 아니야, 이 말투? 맞아요. 저 울산 살아요, 울산. 맞나? 아, 진짜 제가 저걸 줄 몰랐어요. 너무 손 떨려요. 저 지금 고독방에도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안고독방에도. 아, 진짜? 너 거기서 닉네임 뭐야? 똑같아요. 맹연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그래. 아까 전에 그거. 어? 금연 공주 영상도 제가 그거 해가지고 올렸어요. 녹화해서 올렸어요. 금연 그거? 그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DM도 했는데 오빠 DM 안 보더라고요. 아, 미안해. 내가 요즘 그 안고독한 거기에 채팅 치느라고 DM을 또 소홀히 하고 있어. 근데 어느 한쪽, 다 양쪽을 만족시킬 순 없잖아. 그지? 그렇긴 하죠. 그지? 응, 아, 지금 너무 손 떨려. 너무 긴장돼요. 무슨 소리야. 무슨 긴장이야. 편하게 생각하면. 나 너의 옆집 오빠잖아. 옆집 아저씨고. 아저씨는 아니죠. 에이. 진짜? 나 길 지나가다 나 딱 보면 몇 살 같을 것 같아? 한 스물 초반? 야, 사람들이 욕해.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좋아해. 알잖아. 나 그런 거 있어. 냉철한 편이잖아. 너도 알지? 알죠. 너 이름이 뭐야? 저 연하야. 정연하. 정연하? 연하야. 몇 살? 네? 아니야. 왜요? 어? 왜요? 아니야. 연하야. 그 뭐야? 그 뭐지? 몇 살 연하지 너가 지금 나한테? 13살. 13살? 저건 근데 괜찮아요. 아니, 나이 내가 안 괜찮아, 연하야.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오빠. 아, 나 지금 너 내가 지금 사실 드립 날린 건데 너 모르는 거야? 네? 내가 드립 친 건데 너가 몰라잖아, 지금. 드립 받아 준 거예요. 아, 그래 받아 준 거야? 알았어. 네. 연아야. 진짜 나 이사 중에 뭐라고요? 뭐 한 거야, 그게? 이사 드립 진짜 캡처 해 가지고요. 영정 사진으로 그거 찍고 싶어요. 캡처한다고 지금? 아니 캡처해가지고 영정 사진으로 하고 싶다고요. 지금 내 영정 사진을? 난 제 영정 사진이요. 캡처해, 그럼 얼른. 아 진짜 이건 정씨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오빠. 제가 연예인이랑 이렇게 하다니. 아 무슨 연예인? 난 너의 옆집 아저씨, 옆집 삼촌, 옆집 오빠. 아, 근데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오늘. 오늘따라 더. 그래?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 많이 욕해. 사람들, 나 얼마나 그렇게. 나 알잖아, 너도. 알죠. 저 이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제 본계에 스토리가 스토리가 아니고 게시물에 올릴 테니까 오빠 그때 태그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알았어, 연아야. 연아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됐길 바라고. 너 그거 타투 아니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담배 안 피지 너? 담배 안 펴요. 담배 피지 마, 그런 거. 알겠지? 알았어. 아무튼 이제 갈 테니까 나갈때뭐 해야 돼? 너 알지? 맥박. 그래. 하나 둘셋 한번 해줘. 네. 알았어. 하나 둘셋 안녕. 맥박. 아, 콩스타 하빈이가 지금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네, 한번 받아볼게요. 뭐가 할 말이지? 아, 다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와, 오빠. 하빈아, 뭐, 할, 잠시만. 이거 녹화해야 돼요, 녹화. 오케이, 오케이. 녹화 시작하고, 스타트. 근데 이거 녹화. 아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은 이거 녹화해주세요. 왜 화났어? 아니, 오빠가 이거 안 구독 말해가지고 사람들 겁나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 이 사람들 잠을 안 잔다고, 3시까지. 그러게, 벌써 채팅이 이제 내가 안본 사이에 한 몇백 개가 쌓여있네. 지금 172명이에요. 아, 진짜? 어? 언제 또 늘었어? 와, 얘들아, 나 이거 녹화해도 녹화. 아니, 이 사람들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진짜. 아, 재밌잖아. 아, 아니, 근데. 약간 나 진짜 잠을 못 자겠어, 인스턴트 패스가 진짜. 오긴 해. 진짜 많이 왔죠? 물론 나는 뭐 아침에 자니까 나 오늘도 7시에 잤거든. 그렇게 늦게 잤어요? 나 알잖아.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잠시만. 자니 저녁 10시인 거야. 잠시만. 오빠 분명 어제 나한테 3시에 잔다 그랬는데? 그리고 잠이 안 와서 그 스위트홈 보면서 7시까지 잤어. 스위트홈 재밌다는데. 난잘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네. 이 친구가 이 안고독한 맥대디 방의 부방장이에요. 왜 오늘 얼굴 안 보여줘? 화장 안 했구나. 아니, 화장했는데 좀 지워졌어요. 그냥 안 보여줄래요? 그래. 나 2분 남았대. 2분? 오빠 근데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미리 막다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올지 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너도 알지? 나 네, 알죠. 있어야 되면은 없고 없을 땐 있는 스타일인 거. 알죠.